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 조례만큼은 내가 한번 꼭 통과시키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의 그 취약계층이나 참 다양한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소외계층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검토해서 조례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네.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강북구신데 강북구 지역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다고요. 북설구매수읍이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 네.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데인데 북설구 숲그 내에 무장애 둘레길이라고 이제 그 장인이라든가 실차 타고 노약자 네. 어르신들 임산부라든가 네. 네.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타고 이렇게 다닌다든가 그런 그 무장애 둘레길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해요. 강북구에는 그래서 그런 무장애 둘레길을 한번 제가 만들고 싶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걸 꾸며서 그 시설 개선과 또 이제 그 미아 상거리역이라고 있어요. 또 미아역 네. 그 역이 상당히 한 30년이 넘어서 오래된 그런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천장이 주저앉을 정도로 그런 게 환경이 상당히 그 미약했고 네. 냉방기가 가동이 되질 않아서 그 냉방기를 다 교체하고 미아상거리역하고 미아역하고 시설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놀이 시설이라고 이제 그 네. 애견놀이터죠. 네. 그래서 이제 애견가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동물놀이 시설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체육, 체육이니까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그 노약자들이나 그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소외계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도 지금 5월이면 아마 그 시설 개선이 될 겁니다. 강북구에는 지금 그 의료 시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네. 한번 이제 강북구에다 유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쪽으로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쪽도 우리 그 지역에는 그 청각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네. 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인데 네. 상당히 그 예산도 없고 좀 어려운 그런 그 예산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네. 그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내가 한번 답사를 하고 거기에 환경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거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하신 말씀만 들어봐도, 아, 너무나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무장애 둘레길을 한번 냉방기를 다 교체하고 체육, 의료시설, 학교 교육 쪽으로도 제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거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지난 3월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중심의 행정이 될수 있도록 고민했던 점이 좋게 인정이 됐던 것 네.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 시민 중심으로 계속 수상을 받아서 참 기쁘기도 했지만은 네. 한편은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좀더 서울시 정책에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항상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민들이 대리인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 네. 시민들의 의견에 서울시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1,000만 시민이 모두 서울로 서울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네. 1,000만 서울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는 안광석 시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울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출연에 참 익숙하지 않아서 매우 좀 떨렸습니다. 긴장되고 예, 참 예, 진행자이신 김태현 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네.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예. 그대로 써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긴장이 되실 텐데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 감사합니다. 잘 해주셔서 예, 예.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예.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